거 중요합니다. 다 함께 Never push. Never push. Action please. Never push. Never push. 절대 푸시하지 마세요. 미지 마세요. 아이는 스스로 하게 됩니다. 그 아이가 싫어하는 영어는 거기서 멈춰 주셔야 돼요. 아이가 하길 싫어하면 거기서 스탑해 주셔야 돼요.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걸 반드시 해야 돼. 파닉스를 이제 떼야 될 때가 됐어. 혹은 학교에서 이제 지금 뭐 과학 영어를 하는데 과학을 해야 돼. 그러면 과학 동화책을 사서 하지만 과학이 싫어하는 애는 엄마 이거 재미없어. 지루하다. 나 저 옛날 이야기 더 읽어주면 안 돼? 그러면 안 돼. 그건 언제적 얘기인데. 다섯 살 때 그 유치한 거. 지금은 과학 영어 동화야. 그게 아닙니다. 아니야. 그래. 더 그거나 읽자. 아이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을 때는요. 정말 푸시하지 마시고 오케이. 한 박자 더 엄마는 사귀셔야 됩니다. 이 푸시하는 영어는 정말 정말 위험스러운 게요. 아이가 집중하는 거에 대한 것을 차단시켜버리는 거거든요. 왜? 이거 좋으니까 해볼래? 우리도 먹기 싫은 거 누가 쑤셔 넣으면 안 먹잖아요. 근데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먹기 싫은 영어를 우린 자꾸 쑤셔 넣습니다. 요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참아주시기 바랍니다.